지금까지 나온 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장난쳤을 때 리액션, 당하는 리액션이 되거나 그냥 치고 싶은 이렇게 그냥 뭐 친구처럼 장난꾸러기니까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생겼어, 아니 근데 장난꾸러기가 생겼어. 상대가 사장님인데 이렇게 나온 거 정말 괜찮습니까? 아무리 사장님이지만 네. 장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예.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 고민을 들고 나왔는데 예. 여기서 끝을 보고 가겠습니다. 아, 결판 내려온 거예요? 예. 그럼 자, 여태까지 그 장난쳤던 거 쫙 얘기해보세요. 제가 잠을 자고 있으면은 얼굴에다가 빵구 끼고 털음하고 털음? 여름날 엄청 더울 때 예. 자고 있는데 보일러를 틀어서 아니면 샤워하고 있을 때 딱 타이밍을 봐서 수도 계란기를 잠가서 50 게임 아 왜 이래 이러면은 내가 계란기 껐다고 예. 아, 그 정도는 뭐 기본이고 예. 예전에 예. 있던 애견 훈련소가 예. 예. 산 중턱에 있습니다. 예. 거기가 가로등 하나 없고 야생동물도 진짜 많고 예. 밤에 정말 무섭거든요. 묘지도 예. 많고 근데 갑자기 저만 놔두고 차 타고 도망가버리는 바람에 저는 무서워서 저 태우고 가라고 소리치는데도 그냥 어선데 또 재밌다고 하 끼낄대면서 웃고 계시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직장에서 이런 장난치고는 일에 지장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지장이 있으니까 문제예요 지금. 예예예. 예, 예. 제가 강아지 목욕이나 미용을 시키고 있으면은 제 인중에다가 배꼽대를 파서 탁 묻히세요. 어우 이거 진짜 짜증나. 심지어는 운전하고 제가 내려가고 있는데 젖꼭지를 만지고 기도 후비고 그러는 바람에 운전하는데 예 옆으로 밭으로 차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이고 괴롭히다 보니까 산 중턱에 길이 좁으니까 하다가 쭉 떨어진 거지. 차 떨어져 버린. 되게 예민하구나. 유독 좀 간지러움 많이 타나 봐요 그쪽에. 아, 몸에 스킨십이 좀 예민해가지고 제가. 아 유리 쪽에요. 이러니까 이렇게 장난을 하지. 리액션이 좋으니까. 그러면 복수는 안 해봤어요 복수. 다들 복수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장난친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계획적으로 다들 복수를 하려고 하는데 다 실패하고 도를 당하더라고. 맞습니다. 그 그래요? 제가 샤워하고 있을 때 몰래 가서 네. 머리에다 샴푸도 막 뿌리고 했는데 그러다 잡혀가지고 난 나고 넌 너야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그 계량기 내려버리겠어요. 그것까지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엄두를 사장님이니까 예. 아, 후안이고 두려워서 예. 지금 뭐 사장님 만나볼 건데 예. 언니 저분 같아요. 그냥 얼굴에 장난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그냥 또 약간 무서울 것도 같아요. 못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예, 사장님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직원을 괴롭혀요? 아, 우리 준호가 예. 리액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장난을 치고 그러면은, 네. 막,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 뭐 이러죠. 제 꼬에 대놓고 하지 마세요. 아, 예, 그렇죠. 같이 장난치는 거네 그럼. 도발을 그렇죠. 하는군요, 도발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어떻게 같이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야밤에 예, 예. 야생동물 있고 막 이런데 예. 혼자 내려놓고 가버리면 어떡해요?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등산 코스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밤 11시에? 밤 11시에? 불도 예. 없을 텐데. 아니 불 핸드폰 불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있습니다. 내려오는 코스가 한 5분에서 3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네. 이제 자기가 느끼기에는 30분이라고 느끼는 네. 거죠. 자기는 재밌어서 천천히 차 타고 가니까 5분밖에 안 걸렸다 하시는데 30분 동안 뛰어간 거 맞고요. 어느 정도로 무서웠냐면은 내려가니까 식은땀에 온몸 팬티까지 다 젖었더라고요. 아니 의자의 앞정은 뭐예요? 앞정. 예, 앞정 사건 그게 제가 먼저 앞정을 꼽은 게 아니고요. 네. 어느 의자에 앉으려고 딱 했더만 요 앞정이 딱 살아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먼저 발견한 거죠. 네, 당하진 않고. 당하진 않았습니다. 전 딱 보고, 아하. 당하진 않았습니다. 당하진 않고, 아, 요거 봐라. 저는 이제 그 똑같은 방법을 안 썼어요. 그러면요? 요 등에 있잖아요, 등에. 예, 예. 등에 이렇게 해가지고 스티로폼, 아, 그럼 그 테이프로 이렇게 딱 붙여놨죠. 아, 전 정말 억울한 게. 네. 저 사람의 성격을 아는데 저 사람 생각만 한 게 입으로 나왔구나. 그 당시에 그때 문구 작업하는 것 때문에 네. 앞쪽에 하나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해필이 이렇게 서서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요. 진짜 안 했다 이거죠? 아, 저는 정말 한 적이 없어요. 정말? 어떻게 무서워서 제가 하겠어요. 안 그러면 두드려 맞는데 제가 어때요? UFC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것도 장난으로 생각하는구나. 안바구 이런구나. 예.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거는 조금 도가 지나치신 것 같거든요. 라면에다 썩은 계란 같은 거는. 그렇지. 넣으시면 진짜 잘못되면. 저기 강아지 훈련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닭을 몇 마리 키워요. 닭. 예. 닭이 낳은 거를 바로
바로 해서 했는데 이제 그게 좀 오래됐는가 봐요. 아. 저는 이게 그게 썩은 계란인 줄 몰랐어요, 사실은. 아. 저는 제 한번 조금 맛은 봤죠. 예. 그 땡초를 넣고 했는데 예. 군내가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먹었을 때 이상했으면 예. 이거 버려야지 왜? 우린 식구니까. 그거죠. 좀 먹으니까. 그럼 같이 먹어야지. 좀 같이 조금 이제 맛을 봤으니까 너도 한번 맛 봐라. 그래서. 자기 의사대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신데 네. 남자는 덩치도 있고 빵도 있어야 된다 하시면서 하루에 밥을 8끼씩 먹이고 닭가슴. 야, 너 여기 취직해라! 야, 여기 취직해! 또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네. 기둥에 누구나마 쓰라고 한 다음에 다리를 묶더니만 30분 동안 저를 내려오지 못하게 했어요. 저를 내려오지 못하게 했어요. 기둥에다 묶어놓고. 그래서 얼굴에 피가 그만큼 쏠리니까 그럼 이 실핏줄 터질 거예요? 네. 진짜 피 쏠려서 오바이탈 뻔했다니까요. 아니 근데 좀 전에 얘기한 거는 제가 볼 때는 훈련이 아니라 가학행위거든요. 저 친구 말만 들으면 저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병사회까지 벌써 돼야 되고. 네, 입학시키려고 그랬어요 오늘 저희가. 그런데 네. 소장님, 저도 소장님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막 이러더라고요. 오. 본인이 해달라 그랬네. 예. 네. 그래서 물구나무 쓰고 자기가 자꾸 내려오니까 이거 한 묶는 게 어떨까. 본인이? 예. 그래서 제가 묶어준 거예요. 아니, 근데 안 풀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서 안 풀어주신 거잖아요, 근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30분 동안 만약에 묶어놓는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몇 분 묶어놓은 거예요? 한 3분에서 5분 정도 될 거예요. 아, 3분에서 5분 정도 될 거예요. 아, 진짜요? 아, 너무 세요. 아까 뛰어온 것도 5분 30분이라고 그러고 여긴 30분이라고 그러고 불구나고 30분 거의 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5분이라고 그러고. 아니 근데 고민의 주인공도 그래요. 처음에는 억지로 뭐 닭가슴살을 먹이고 8끼 먹이고 그런 것 같지만 본인이 원했다며. 그런 몸을 좋은 몸을 갖고 싶다고 말씀드린 건 맞는데 너무 이게 심하게 말도 안 되게 해버리니까 자존심은 박박 긁거든요. 네. 그러면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보시다시피 말을 정말 잘 하시거든요. 아니 지금 되게 만만해 보이고 막 갖고 놀고 싶고 막 이랬습니까? 아니요, 이거 만만하게 보진 않습니다. 사실은 정말 좋아하는 동생이기도 하고 예. 피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피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동의하세요? 피붙이. 주위 분들의 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직원분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누구 말이 맞아요? 옆에서 보시면 지금 평소에 장난을 엄청 많이 치시니까 네. 예, 준호 형 말이 맞습니다. 네, UFC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잽을 가끔씩 툭툭 쳐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아프다고 이러는데 막 그게 너무 웃긴가 봐요. 폰을 꺼내도 막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감정 좋다고 이러면서 아우 잘해 이러면서 아, 그걸 보면 아 안타깝죠 솔직히 좀. 본인이 당했던 거 있어요? 저한테는 잘 안 치시더라고요. 아, 왜요? 재미 없으신가? 리액션이 재미가 없나? 아. 예 요즘에 저도 사실 좀 불만이 있는데요. 네네. 얘기해봐요 괜찮아요 뭐 이참에. 예. 예. 사장님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이제 저한테 슬슬 풀더라고요. 내림이구나 내림. 내림사랑. 예. 제가 샤워하고 있을 때 수도 계란기 끄라고 하면 얼른 뛰어가서 끄고 온 친구가 쟤예요. 장난치는 걸 시킨 걸 아치야. 그래서 그렇다 보니 또 사장님이랑 사실 친형제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통 속으로 저를 2대1로 골탕을 먹이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복수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옆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그럼? 손님이 밖에 손님입니다. 아 손님. 아 밖에 손님. 아니 손님이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예 어쩐 일로 말씀드렸죠. 어쩐 일로 여기까지? 저한테 한번 쳤는데요. 네. 뭐요? 동생인데 네. 뭐 고기 먹고 나서 뭐 이쑤시개 있냐고 말해봤더니 네. 이쑤시개 줬는데 하다 보니까는 이게 좀 벌렁얼렁하더라고요. 네. 네. 알고 봤더니 쓰던 걸 줬어요. 아~ 그런 거죠. 아~ 가만도 없어요? 예? 가만도 없어요? 예. 아 기분. 그랬죠. 뭐 이렇게 장난도 장난이죠. 맨날 다 하기만 하니까 네. 확 장난을 세게 눌러서 네. 안 해보게 하려고 뭐 이런 적은 없어요? 제가 불만을 토로했더니 불만 있으면 붙어보자. UFC로 한판 붙어보자라고 아. 말씀을 하셔서 네. 했는데 대려 오히려 온 몸에 흙바닥에 굴러서 까지고 대려 당하기만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오늘 다른 대결을 하고자 해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닭상 한번 제가 좀 자신 있는데 닭상 한번 신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닭상 한번 이기면은 네. 일단 첫 번째로 시원하게 딱밤 한 대 한번 때리게 해주고 아 본인이? 네 딱밤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난이 있어서도 수위를 낮출 것을 이제 도구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구를 사용하지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닭상 잘하십니까?
닭발채입니다. 닭발채래. 닭발채. 자,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손 놓치면 지는 거고 쓰러지면 지는 겁니다. 준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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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사와 얘기나 좋은가 봐. 사와 얘기나 좋은가 봐. 좋은가 봐. 남자들은 거예요. 이렇게 한다니까? 아니, 들. 아, 이래서. 아, 사장님, 빨리 때려요. 아, 잘못 때렸네. 잘못 때렸네. 준비. 아, 남자들이 유치해. 준비. 아니, 막 달려가는 닭이 어딨어. 시작. 시작. 부터 여기까지 오세요. 여기까지 오세요. 자, 게이지 들어갑니다.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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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거 없어? 잘하는 거? 종목 좀 바꿀게요. 뭐? 아니 진짜 진지하게. 가위바위보. 확률 게임. 가위바위보. 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딱밤. 자, 단판. 어이, 불쌍해 보이네. 가위바위보 합시다, 가위바위보. 자, 준비. 가위바위보. 정말. 아우. 한번 더 해볼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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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빨개진 거 봐. 이렇게 봐, 이렇게 봐. 빨개진 거 봐. 남자들끼리, 친구끼리 가위바위보 딱 봐봐. 복수 좀 해줘, 누가. 사장님 아니, 너무 얄미워. 아이고, 왜 저 친구 복수를 우리가 해요? 사장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느끼네. 아이, 그래. 자, 대신 한번 해줘. 대신. 자, 대신. 대신. 자, 기회 드릴게. 내 기회. 대신데? 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대신. 자, 자. 이번에 한번 잘 때려. 잘 때려. 자, 멀리서. 누구나 뭐 쓰라고 한 다음에 다리를 묶더니만 30분 동안 저를 내려오지 못하게 했어요. 우린 식구니까. 좀 아주 조금 이제 맛을 봤으니까 너도 한번 맛봐라. 아, 잘못 때렸네. 뭐 하면 사장님한테 안 돼요. 안 돼. 최근에 굉장히 크게 스트레스 받았거나 여길 나와야 되겠다 결심하게 된 어떤 사건이 있어요?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같이 봤거든요. 예예. 예. 거기서 보면은 좀비 나오고 좀비를 야구방망이로 때려잡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보시더니 저한테 야, 이 좀비 같은 놈아, 좀비 흉내 좀 내봐라 할 때까지 괴롭히다가 결국 좀비 흉내를 내니까 좀비다, 이건 때려잡아야 된다 하면서 야구방망이로 두드려 패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다리에 멍까지 들고 보이는 진짜 대로 세게? 아, 이거 말도 안 되지. 아니, 되게 세긴 아니겠지. 이렇게 쿡쿡 찔르는데 그게 아프죠. 아, 이렇게 때리면 네. 부러지고 다치는데. 그쵸. 방망이를 때린 건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뭐 영화를 보고 흉내 내봐라 이런 거야. 뭐 장난칠 수 있지만 야구방망이로 그렇게 때렸다고요? 말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아, 이것도 또 달라요? 그때 정확하게
야구 봤다가 진짜 야구 봤다가 아니고 그 삼세용 있습니다. 스티로폼으로 된 거. 스티로폼? 예, 예, 스티로폼으로 된 거. 예, 아, 스티로폼 된 거. 예, 그걸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그 이제 멍들었다더라고요. 어디 멍들었는데 했더니 나는 여기 팔에 때렸는데 자기는 여기가 멍이 들었다더라고요.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도대체? 이것까지는 여하튼 장난친 거는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상대적인 건 분명히 어느 정도 있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농담을 하거나요, 사과를 하거나 장난도 마찬가지인데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체가 되는 건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거나 상대방에게 위해가 되는 행동이나 말을 해놓고 야 나는 장난이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너 왜 이거 갖고 화를 내냐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피붙이라고 생각하는 이 직원은 굉장히 상처가 되거나 실제로 몸이 다칠 만한 장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장난으로 못 받아들이고 화를 내는 이 준호라는 직원이 잘못한 것인가?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고 장난을 치는 본인이 잘못인가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사장님이 바뀌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진짜로. 계속 장난 더 심하게 치고 막. 제 몸이 다치는 게 너무 이제 심하니까 이직을 하든지 제가 다른 나라로 도망가든지. 다른 나라로? 만약에 크게 다치면 어떡해요? 이번에 그만두면 어떡할 거예요? 크게 다쳐가지고. 아, 저는 우리 준호가 그만둘 거라는 생각은 사실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진짜 그만둔다면 보내줘야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준호... 냉정하다. 그리고 그만두지 않을 거면은 이제 내년에 이제 제가 훈련소를 준호한테 이제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예예. 일선에 물러나고 준호가 이제 소장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럼 사장님은 거기 훈련소에 안 오시는 거예요? 오겠지. 아예 안 오진 않겠죠. 장난치러 와야지. 예, 그렇죠. 놀러 오고 뭐 그렇게. 예, 그렇죠. 예. 그래도 저렇게 또 훈련소를 물려준다라는 거는 옛날부터 뭐 그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예, 알고 있고 저도 그거에 대한 욕심도 있고요. 사실은 제 사장님이 제가 군대를 제대를 하고 나와서부터 차도 사주시고 오토바이도 사주시고 야 그냥 핸드폰도 사주고 아버지네 아버지. 사실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피붙이네. 피붙이 맞네. 3년 전에 제가 정말 사랑했던 여자랑 헤어졌는데 네. 힘들어하니까 오셔서 형으로서 따뜻하게 안아주더라고요. 야 멋있네. 멋있는 분이시네. 그 마음은 아직도 잊지 못하고 계속 같이 일하고 싶고 하는 저도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상 장난이 매사에 심하신 분이라 예. 또 그때 내서도 장난이었다고 하시면은 아 1년 후에? 아 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 그것 또한 걱정이 되고 설사 인수를 한다 하더라도 장난치러 또 오실 건데 예. 그거를 견디면서 하기가 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뭐 차도 사주고 그다음 뭐 이거 옷도 사주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장난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예. 진짜 장난을 계속 무리하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그래. 갑자기 얘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서 되게 크게 다친 걸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어, 있죠. 주변에서. 그럼요. 그 사람은 평생 너무너무 후회하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더라고요. 그 큰 문제 생기죠. 예. 좀 심한 장난 좀 줄여주실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준호가 원한다면 제가 꼭. 손님들 앞에서 너무 민망한 장난 치지 마시고요. 제 몸이 다치는 거에 있어서는 일을 못하게 되니까 그런 위험한 장난도 좀 삼가해 주시고요. 사장님, 아, 용이 형, 항상 고맙고 사랑해요. 또 마음도 약해갖고 막 또 울먹울먹 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 느낌에. 야. 어머머머머. 꼴보기 싫게. 아니. 진짜 애정이 느껴지세요. 아니, 이게 뭐냐면. 장난을 치지 마세요. 아니, 이게 여자들은 잘 모르는데 남자들끼리 이런 우정 같은 게 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인지 아닌지. 수민 씨부터. 고민은 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왜 사장님이 나한테만 유독 장난을 많이 치는지는 본인이 장난을 유발하는 사람은 아닌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장난 유발자. 장난 유발자. 자, 아, 공감이 되신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4, 3, 2, 1. 딱 됐습니다. 사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피부치 같은 동생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이름 부르면서. 준호야, 우리 고생 많이 했다, 그지? 네가 말하는 것대로 내 사업 잘 이어받아서 잘 하리라 믿고 사랑한다, 준호야. 네. 자, 보여주세요. 자, 지금 170표가 1등입니다. 자, 100표 넘어갔나요? 170표? 여자분들이 많아서 이게 장난 심하다고 생각해요. 170표. 몇 평가?
백스트리트.